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 KBS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베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즘사는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닌 다양한 삶의 선택지를 찾는 요즘 것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MZ세대 인터뷰를 다루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 요즘사가 KBS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KBS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죠. 손해배상 청구액은 5천만원입니다. KBS의 요즘 것들이 수상에는 MZ세대라고 불리는 일명 요즘 것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양한 가치들을 들여다보는 관찰 예능으로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해 지난 10일 12회를 끝으로 종영했었는데요. 유튜브 채널 요즘사는 지난 6월부터 KBS 예능 요즘 것들이 수상 상의 제목과 로고, 기획 의도, 출연자 등이 자신들의 콘텐츠와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해왔었습니다. 요즘사 크리에이터 이혜민 씨는 유튜브를 통해 소송 소식을 전하며 개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도용한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 선례를 남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초 KBS에 요구한 것은 요상의 기획부터 디자인, 섭외 등 제작 전반에 있어서 요즘사를 상당 부분 참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었다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찾아보니 콘텐츠 도용 피해 사례는 많지만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대형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일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 힘든 일이 많으니 이 두려움을 거대 방송사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보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KBS는 유튜브 채널 요즘사의 표절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요상에는 자체적으로 만든 고유 창작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드디어 요즘사에서 소송했군요. 저도 작가를 꿈꾸는 MZ세대로서 이번 소송을 통해 좋은 선례를 남기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어도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포기하고 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요즘사 응원합니다. 꼭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방송사를 상대로 고소를 결심한 유튜브 채널 요즘사의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